저 보호망이 당장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보험. 네, 이상하지 않는 보험. 저 보호망이 정말 1위. 1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귀르륵 뿅. 자, 바로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이슬째 집값 재가급여예요. 어떤 사람들은 재가급여를 치매보험이라고 오해하는데요. 치매보험 안에 재가급여 특약이 있어요. 치매는 치매 진단, 치매 생활비, 치매 진단비 요런 것만 나오는데요.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치매도 보장이 되고 정말 중대한 질병, 중대한 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매월 생활비가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때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상당 부분 필요로 할때 일단은 60세 넘으면 40만 원, 60세 전에는 50만 원, 90세까지 보험금을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저희 고객인데요. 이분이 재가급여 L사생명 7월달에 가입하고요. 8월 초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뭐라고 나와 있죠? 8월 11일날 재가급여. 이때 이제 장기요양 등급 이분이 4등급 받았어요. 밑에 보면 4등급, 위에 보면. 4등급 받아가지고 8월 11일날 일단 장기요양 급여의 종료. 그래서 재가급여로 인해서 4등급 받고 8월 11일날 재가 서비스를 받았어요. 재가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분은 요런 걸로 인해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지금 74세신데요. 위에 4등급 받아가지고 2022년 8월 11일부터 진단받고 딱 2년간 2023년 8월 11일. 이 뜻은 뭐냐면요. 등급마다 서로 틀린데요. 5등급이 치매나 알츠하이머예요. 그래서 5등급 같은 경우는 매년 검사를 받고 장기요 등급 받았다 할지라도 매년 갱신해서 매년 검사를 받아야 돼요. 양호해지면 장기요양 등급 다시 여기서 노인 장기요양 등급 폐지가 되고요. 더 심해지면 뭐 4등급, 3등급 나오겠죠. 하지만 치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완치란 게 없어요.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란 게 없다. 그리고 이분은 디스크 수술을 받아서 기존에 74세 어르신인데 그 전에 디스크 수술을 받아가지고 가입할 때는 머리 쪽만 고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지 안 하고 가입해서 장기요양 등급 4등급을 받아서 일단은 지금 40만 원, 8, 9, 10, 11, 4달간 보험금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4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4등급 정형외과나 디스크나 관절염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통해서 등급을 재산출하는데요. 관절염이 디스크나 아니면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란 게 없어요. 그래서 4등급 받은 사람들은 3등급, 2등급, 1등급 점점 안 좋아지지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4등급 받았기 때문에 2023년 8월 달에 다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면 뭐 3등급, 2등급이 나오겠죠. 뭐 5등급 아니면은 정상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 세월의 장사가 없으니까요. 이분이 사용 가능한 복지용구는요. 구입 품목은 등급마다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서로 틀려요.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동 변기나 아니면 목욕 의자 아니면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이런 거를 구입 품목이 가능하고요. 대여 품목은 뭐 수동 휠체어 아니면 전동 침대 아니면은 수동 침대, 욕창 예방, 매트리스, 배외 감지기, 경사로 뭐 이런 것들이 일단 대여 품목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용 가능한 게 어떤 내용이 있고 그냥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통과가 되면요 안내문이 와요. 그래서 당신은 이런 거는 품목이나 대여가 가능하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전에 통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8월 11일 날 진단을 받아서 4등급은요 월 한도 금액이 매월 124만 4,900원까지 한도 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 부담금은 최대 15%까지 납입을 해야 되고요. 85%는 이 124만 원 내에서 일단은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 위생 관리나 뭐 안전한 이동 도움, 약 챙겨 먹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분은 일단 방문 요양 여기 보면 월 2회 이용을 해가지고요. 일단은 본인 부담금은 맨 오른쪽에 6만 원 사용했고요. 장기요양 급여 85%는 40만 원 사용했다. 방문 목욕 같은 경우는 3회 이용을 했는데요.
본인 부담금은 35,000원. 근데 235,740원을 일단은 124만원 내에서 이 한도 내에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이분은 실제 청구한 지금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네, 이건 저희 전산이에요. 윤땡라님인데요. 보험료가 74세 여성분이기 때문에 83,000원 납입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체일 25년이고, 그래서 이분은 최종 납입일자가 9월 26일까지 납입한 건데요. 일단 중간에 중간에 캡처하기 때문에 이분은 당연히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계시겠죠. 딸이 계약자고 수익자도 딸이고요. 피보험자 74세 나이가 이제는 어머님이시다. 48년생.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8월달 40만원 보험금 받았고요. 9월달 또 40만원 보험금 받았어요. 또 10월달 또 40만원 받았고요. 이번에 11월달은 제가 캡처를 안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10월달 자료를 제가 근거로 한 거예요. 11월달도 역시 40만원 받았겠죠. 연금 복권처럼 90세까지 매월 4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61세부터는 40만원 가입이 되고요. 61세 전에는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40만원씩 90세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74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16년간, 16년이면 앞으로 120회, 그냥 180회 정도, 예, 15년 받았다고 생각하면 15년간 일단은 180회, 그 180회를 40만원 쪼개면 거의 4832, 7200만원, 대략 7500만원 정정하시면 90세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중간에 납입이 다 완료돼서 필요 없으면 해지해도 어느 정도 환급률이 매우 높고요. 무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사망을 해도 책임 준비금으로 인해서 일단은 해지 환급금으로 거의 기납입 보험료 웬만큼은 거의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없던 실속 치매보험인데요. 치매보험 안에 일단은 집에서 집중감병 특약이 있어요. 이 재가급여 50만원. 타사 같은 경우는 시설급여랑 그 다음에 재가급여랑 같이 가입을 해야 되니까 보험료가 비싼데요. 두 군데 정도는 재가급여만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성이나 남성 나이는 이렇게 되어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10년이 높다 보니까 보험료는 더 비싸다. 왜냐? 오랫동안 사는 게 보험회사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기본 계약이죠. 매월 5만원씩, 중증 치매 시에 매월 5만원씩 생활비가 나오는 게 주계약이에요. 그 재가급여, 매월 50만원씩 지급받는 게 재가급여. 그래서 국민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은 노인, 치매, 뇌혈과, 노인성 질환, 일단은 이런 진단을 받아야 65세 미만은, 네, 그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몸이 불편할 때 신청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요. 수급자의 57.2%가 바로 치매다, 5등급. 이런 부분들 이제 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치매로 재가급여 이용 시에 자기 부담금은 집에서 집중간병, 그래서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그 다음에 기타 재가급여,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 부담금은 1등급 기준일 때 최대 22만 8천원까지 본인 부담금은 이렇게 납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해주는 건 최하 5등급일 때 100만원이고 1등급일 때는 1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저 보호망이 예전에 많이 올려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쑥 훑어 지나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A사 같은 경우는 집에서 집중간병 재가급여 50만원 넣어드렸고 시설급여도 넣어드렸어요. 치매로 인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원했을 때, 그래서 치매로 인해서 입원했을 때 중증 치매 시에는 매월 4만원씩 나오고요. 그리고 또 플러스 2만원씩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6만원씩 나온다. 하루에 입원했을 때 한 달이면 180, 그걸 1년간 365일 보장받고, 그 다음에 180일 면책, 죄송합니다. 180일 면책, 180일 지나서 다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일단은 요 상품은 집에서 이제 장기요양 등급 받았다 그러면 재가급여로 매월 50만원씩 받고요. 중증 치매 시에는 매월 55만원씩 받고요.
근데 좀 더 악화가 되어서 뭐 정말 노인 의료복지시설 특히 치매로 진단받고 중증 치매로 입원했을 때는 하루에 6만원씩 한 달이면 18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12개월 365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365일에 하루에 6만원씩 보장받고요. 그 다음에 180일 면책기간 다시 365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시설이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모두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